SBS 생방송 인기가요. 네, 오늘의 인기가요 순위제는 인기가요 듣기 많으니까 느낌 있는 여자 하라와 더 느낌 있는 여자 지영이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네, 순위 소개 전에 지영씨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죠? 네, 오늘 출연하는 여자 가수분들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한 남자 가수들 중 이 가을 분위기 있는 데이트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누구인지 저희가 직접 물어보았는데요. 네, 총 45명의 여자 가수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네, 3위는 5표를 얻은 비투비. 네, 그리고 2위는 10표를 얻은 레드클라운. 정씨, 1위 발표해주시죠. 1위는요, 19표를 차지한 지드래곤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지영씨는 누구 뽑았어요? 저는 아, 그분이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10위는 드렁큰 타이거 윤미래, 비지가 함께 부른 살자, 9위는 김예림의 보이스, 8위는 틴탑의 장난하냐, 7위는 썸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네, 6위는 박진영의 놀만큼 놀아봤어, 5위는 지하와 예리의 사랑했었다면, 4위는 저희 카라의 승려가 못대가 차지했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인기가요, 스피카의 틈날, 틴탑의 장난하냐 기대해주시고요. 네, 그 전에 훈남 쌍둥이 형제 테이스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